it was amazing. It's an amazing sight, really stunning. I have 32 years experience. 최소 81마리, 81마리의 공룡이 지나간 보행렬이 발견되었습니다. There are only very few of these localities in the world. 닭가락 3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. 새 닭가락 3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.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. 네.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.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, 새 발자국하고 인룡 발자국,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.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. 이게 왼발, 오른발, 아마 이게 왼발. Left foot tracks. 그게 맛있다. 맛있어.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강류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.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. 네, it was amazing. It's an amazing sight. Really stunning. I'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. Really keep this heritage for a future, because I think it's very important. There are only very few of these localities in the world.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